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우리 햄토리 근황입니다. 자 햄토라. 오 여기 햄토리 굉장히 잘 있어요. 자 그런데 여러분들 햄스터의 유래를 아시나요?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1839년 시리아에서 영국의 동물학자인 조지 워터하우스가 햄스터를 최초 발견했다고 합니다. 자 그래서 그 위인께서 골든 햄스터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고 1930년대에 이스라엘 동물학자 알레포니 교수가 시리라의 한 사막에서 암컷 햄스터와 새끼를 여러 마리 발견했다고 하는데요. 그거를 연구실에 가져와서 이제 실험에 의해서 가져왔다가 어쩌다가 번식에 성공하기까지 됐다고 합니다. 어쨌든 사막에서 발견됐다는 게 우리 햄스터의 유래이고요. 우리 햄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가 이만한데 제 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. 그런데 오늘의 주 목적은 바로 우리 햄토리가 자 미럼도 좋아하고 야채도 좋아하고 이렇게 햄스터 사료, 곡식 이런 것도 다 좋아하는데 우리 햄토리에게 처음 먹어보는 바로 진해를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. 우리 햄토리가 아마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 바로 이 진해인데요. 자 건조를 시켰어요. 사람들이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건조시켜서 먹기도 하고 풀에 담가 먹기도 하는 이 진해를 제가 건조를 시켰습니다. 자 이 진해 같은 경우에는 고단백 식품으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아마 햄스터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. 독성도 다 없어졌습니다. 저희 미럼 건조시킨 거나 귀뚜라미 건조시킨 거를 많이 먹이잖아요. 그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먹이는 건데 아마 햄스터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먹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자 바로 우리 햄토리에게 한번 줘볼게요. 어떤 반응을 보일지. 자 햄토라 여기 너 먹을 수 있니? 오! 우와! 저 바로 먹네? 와 역시 건조시킨 거라 그런지 야 서슴없이 먹습니다. 아이고 오랜만에 씻네. 진해 먹고 씻으세요. 어? 뭐야? 안 먹어요? 우리 햄토리가 진해를 몇 마리 더 먹는지 여기다 넣어 볼게요. 오 밖에 있을 때는 안 먹다가 어 역시나 집에 오니까 편안한 걸 느꼈는지 어 뭐야 어 안 먹네 햄토랑 뭐야 미러면 먹는데 어 진해는 안 먹네 지금 세 마리의 진해와 한 마리의 미러미 지금 있습니다. 골라 먹을지 아니면 진해를 먹을지 볼게요. 우선은 진해는 안 먹고요. 햄토라 여기 미러면 먹을 거니 혹시? 어? 진해 먹나요? 진해는 한 마리 먹고 안 먹네요. 아 미럼을 좋아하나? 가 아니라 오 진해를 먹는다. 햄토리가 아까 진해를 지나친 게 어? 자 지금 보시면 진해를 먹다가 진해를 던지고 바로 미럼으로 갈아탔습니다. 오, 자 어쨌든 오늘 진해는 많이 먹진 않지만 배고플 때 한 마리 먹은 걸로 끝났고요. 이 진해들은 추후에 더 먹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먹을 게 많아서 골라 먹는 것 같아요. 자 어쨌든
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햄스터의 유래는 시리아 사막이다, 이 정도만 오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진해도 먹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건조된 진해도 먹긴 먹는다,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방이 많은 미러미나 귀뚜라미는 많이 많이 먹이면 좋지는 않아요. 가끔씩 이렇게 건조된 곤충들을 주는 건 좋고, 보통 햄스터 사료를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오늘은 햄토리 근황. 진해 안 먹네. 좋은 약재인데.